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조금 늦은 11시 밤 뉴스 아나운서 양은지입니다. 오늘의 뉴스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이면 저희가 이제 함께 시작했던 날씨 그리고 교통 상황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몸은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곧 날씨 예보 알려드릴 테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일기예보, 오늘의 일기예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있는 양은지 기상캐스터 불러볼까요? 다같이 양은지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양은지 기상캐스터! 안 들려! 양은지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아? 저 불렀어요? 아... 제가 조금 늦잠을 자느라 못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철 맑은 날씨네요. 오랜만에 뵈어요. 월요일에 뵈고 금요일엔 처음이시죠? 아 여러분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 정말 기뻐요. 일본으로 우레시? 그럼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액션 가면 셰프님께서 아 씨뿔 오늘 비가 올까요? 라고 물어주시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빨리빨리 알려드릴 테니까 아 왜 이렇게 성급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브금 좀 틀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부지방, 중부내륙지방으로는 이제 구름이 끼어서 조금 선선한 날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백령도는 22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제주 26도로 서해안 지방에서는 동일한 날씨가 예상되며 중부내륙지방에서는 24도, 춘천 22도, 청주 24도, 대구 25도, 전주 26도로 구름이 낀 약간 조금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릉 24도, 부산은 28도로 무려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날씨? 여름인가요? 아니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직 여름인 건가요? 하고 아직 의문을 남기는 그런 날씨가 부산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비가 올 예정이니까 독도 주민, 독도에 사시고 있는 김씨 부부 아저씨, 김씨 부부는 나가실 때 꼭 우산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현재 날씨였고요. 오전 날씨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오후 날씨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오후 날씨. 아, 중부내륙 지방에 그렇게 구름이 끼어 있던 이유는 이거였구나. 아, 비가 오는구나. 아, 정말 하루 종일 부산은 비가 오나요? 서울, 춘천, 강릉, 청주, 대구, 부산 이렇게 내려가서 비가 오겠습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에서 비가 오던 것은 그치고 약간 구름 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백령도, 대전, 전주, 강주, 제주는 이제 구름이 껴서 약간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봤을 때 눈이 부시지 않은 정도로 딱 좋은 날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 춘천, 강릉, 청주, 대구, 부산을 이르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나가실 때 오후부터는 우산을 꼭 챙겨 나가신 게 어떠실까요? 지금까지의 뉴스 미모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나날이 폭풍 성장 가슴, 키, 미모, 지혜까지 전부를 겸비한 여러분의 영원한 디바 양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지 기상캐스터, 날로 갈수록 왜 이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양은지 기상캐스터가 저희 뉴스데스크, 그러니까 모닝엔젤 코너에 찾아왔을 때를 생각합니다. 양은지 기상캐스터, 완전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입이 날아다니네요. 양은지 기상캐스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럴 거 그렇게 막 잘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보다는 차라리 월급을 올려주시는 게 양은지 기상캐스터! 그 김치끼 언제까지 안 버리실 거예요. 양은지 기상캐스터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그러니까 말단 사원인 거야. 뭐 이년아? 네가 말 다 했어? 내가 말단 사원이라니? 내가 기상캐스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내가 내 모든 피와 노력을 쏟았는데! 양은지 기상캐스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아나운서야. 한낮 기상캐스터가 아나운서인 나한테 그렇게 덤벼도 되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 뉴스라는 것을 깜빡하고. 야 이년아, 실시간 뉴스가 지금 문제야? 네 인성이 문제야. 네 인격이 문제야. 경비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죄송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우리 두식맨이야 최고님께서. 양은지 기상캐스터 월급을 올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팁을 주시는 건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팁 여기 꽂고. 저 이번 교통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식님, 주겔에서 오셨나요? 오늘 이제 주겔러 분들 이제 이동하실 때, 자동차로 이동하시잖아요. 어디 지역에 사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 딱 교통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각 지역에 사시는 분, 서울 지역에서 한 분 뽑고, 이제 부산 지역 한 분, 중부 내륙 지방에서 한 분 또 뽑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실시간 교통 상황 CCTV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방송에서 써도 된다는 그런 거를 다 찾아보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비 키면 어디 막히는지 다 나오는데, 뭐 타로 그걸 말해주냐고요? 내비는 기계음이지만 저는 아리따운 여성인걸요? 아리따운 여자아이가 아침부터 오빠 이 길은 막히니까 일루가 라고 대안을 내주는데 그거를 안 듣고 기계음을 들으시겠다고요? 이 멍청한 녀석. 여러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서울에서 볼 거는 제가 오늘 서울에서 보도록 하는 거는, 보고 싶은 길은 국회의사당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왔고요. 여의대로가 아니라 어디로 그래갈까? 여기서 저는 중앙대학교 앞에 CCTV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앞에 상도 사거리입니다. 이거 지금 CCTV가 고장 난 건가요? 아니면 차들이 지금 줄 서 있는 건가요? 정말 이거는 그냥 누가 캡처를 해 놓은 것만큼 차들이 움직이지 않고 말뚝처럼 박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앞 상도 사거리. 이 거리는 지금 굉장히 차가 꾹꾹 막히는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왼쪽 차편에 비해서는 오른쪽 차편은 비교적 수월한 레이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막혀있는 이 부위만 뺀다면 뒷부분까지는 아주 그냥 수월하게 레이스 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왼쪽 차편보다는 오른쪽 차편으로 이제 역주행을 해보는 건 어떠실지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왼쪽 차편에서는 모든 차들과 택시 그리고 버스가 정말 뒤엉켜서 정말 움직이질 않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신호가 걸린 건가요?
여튼 이때 역주행은 좀 장난이었고 장난이 심했으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도 사거리 거리에서는 좀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상도 사거리는 지금 잠시만요. 상도 사거리는 좀 막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드립니다. 상도 사거리보다는 차라리 여의대로거든요.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 앞인데 지금 이렇게 수월한 교통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 앞으로 여의대로를 통해서 이제 다른 강남이나 강북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 지역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볼 지역은 저희가 이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경기도 다음에는 대구인데 이제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대구는 어딘가요? 경상북도 지역. 여기가 경상남도니까 여기 있네 대구 찾았다 내 사랑. 자, 대구시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청 쪽에서는 경대병원, 반월당역, 서문시당역, 서문시장 많이 들어봤죠? 우리 서문시장을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국채보상로 가보겠습니다. 네, CCTV 점검 중이네요. 네, CCTV 점검 중이니까 서문시당역으로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필이면 골라도 서문시장 CCTV는 점검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된 그런 지금 조금 당황스럽네요. 자, 그러니까 서문시장 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잠시 자칫 잘못했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온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보고 싶은 곳 어디신가요? 어디시라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신 건가요? 어디라고요? 감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전역인데요. 감전역 쪽에는 지금 딱히 CCTV가 없어요. 이 지역은 그냥 이 초록색으로 보이시면은 원활한 교통 상황 보이고 있고요. 감전동 쭉쭉 들어가서 주간초등학교 쪽 옆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세계 명소죠. 세계 명소를 알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나와서 감전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여기 사상역으로 한번 광장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역 광장로 앞입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사상역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모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외버스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만큼 지금 정체 구간에는 다 버스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버스들을 피해서 요리조리 이 틈새 공략을 해보면서 버스 틈과 틈 사이에서 이제 요리조리 비켜서 가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감히 추천드립니다. 기아 모터스 이쪽 길 지금 약간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버스가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한번 이 길을 노려보시는 건 어떨지 감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 대구, 부산 봤고요. 경기도 쪽에서 한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디 지역 봐드릴까요? 경기도 어디 지역 봐드릴까요?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대구요. 대구 광주요? 수원? 수원이요? 수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경기도 수원이지요. 경기도 수원. 수원이 어디 있죠? 수원 화성. 여긴 것 같으니까 수원 화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청. 이거 맞나요? 수원 화성. 이거 맞나요? 하나뿐인 트루님 어서오세요. 수원역이라고요? 잠시만요. 수원역. 정말 못 찾겠는데. 그냥 오산시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청. 오산에서 있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실시간 경부고속도로, 오산 지역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지방으로 내려오는 차도는 하나뿐인 트루님께서 100점으로, 너무 청큰팬가에 감사합니다. 부산 지역 경부선입니다. 부산으로 내려오는 지금 왼쪽 차편에서는 원활한 진행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서울로 올라가는 이 출근길에도 불구하지만 아직 막히지 않고 이제 쌩쌩 달려가고 있는 서울 차들. 정말 대견스럽네요.
하네요. 부산은 반대로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 혼잡할 수도가 있는 것 같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경부고속도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출근하시는 분들,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대견스럽게 우리 서울에 도착해보는 건 어떠실지 감히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교통 상황 양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